보수 우파 패널이야. 한동훈 장관을 한번 옹호해줘요. 빙의해서? 보수 우파 패널로 빙의해서? 옹호를 하라고요? 네. 보수 우파 패널로 빙의해서 한동훈 장관을 옹호하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검찰 너무 제대로 수사 못 해놓고 큰소리 뻥뻥 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득실이 어떻게 되냐, 약간 이런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는데 판사는 아닌데? 검사 니들 말도 일리는 있는데 이재명도 변호사 써서 그냥 재판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으니까 구속을 왜 해? 이 얘기가 결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구속시켜야 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했던 한동훈 장관의 말은 말도 아니었던 것이고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반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균형 대법관의 경우랑도 대법원장의 경우랑도 연결해서 지금 보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검사 정권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판사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장을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해서 인사권을 휘둘러서 판사 세계에 줄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판사놈들은 쳐내겠다. 심지어는 20대 때 블로그에 썼던 글로 고발당한 정진석 의원에 대한 실형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 착수까지 다 했잖아요. 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그래서 판사까지 협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고, 만에 하나 이 협박이 통했을 경우에 사법부가 행정부에 검찰의 수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건 회복하는데 진짜로 오랜 시간이 걸릴 문제라서 이 문제가 전 훨씬 크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회라는 입법부의 공간을 지켜야지 윤석열이나 한동훈 저런 사람들이 협박에 넘어가서 시키는 대로 판사까지 이 때려잡는데 동참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난처하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곤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최악이었죠. 저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김경수 지사, 뭐 다른 민주당 쪽 인사들에 대해서 인신 구속이라든지 법정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인사들이나 의원들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경멸했었거든요.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한 그 판사에 대해서는 적폐 판사의 보복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막 탈탈 신사까지 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습니다 이러고, 얼마 전에 최광욱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 나니까 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나쁜 사법부 실컷 욕하다가 이제 와서는 사법의 정의를 얘기하는 민주당도 할 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당이 사법부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가 않죠. 그토록 문재인 정권 시절에 판사를 공격하던 민주당에 대해서 자신들도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웃긴 거는 최광욱 의원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유죄 판결 났을 때는 또 야 정말 판사 역시. 최고다. 야 정의로운 공정한 사법부 막 이래놓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재명 당대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야당 당대표나 지도자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리스크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조사하는데 너는 무죄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검찰 입장에서 검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해서 법정으로 보내면은 이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야당 지도자로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인정을 해줄 건 인정해주고, 또 재판에 가가지고 또 유죄 판결 받으면은 뭐 피고인이나 범죄 혐의자나 아니면 확정적 범죄자로 또 그때 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도 계속 대화 파트너,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옳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자마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나자 대통령한테 만나자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거의 이제 무시로 일관하는 듯한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장 소장님 장기빈님 말대로라면 대통령이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만나야 된다고 보나요? 안 만나겠죠. 그냥 안 만나는 거 알면서 그냥 본인도 얘기한 거예요. 네. 아유 우리는 이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하는 야당이에요. 하지만은 저 우리 제안을 받지 않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저 민생은 팽개치고 이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년 총선에 어느 정당을 찍겠습니까? 라는 마일리지를 보입니다. 쌓아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데 본인도 아셨겠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냥 그런 명분을 추적해 가려고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야당을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좀스러운 대통령과 여당. 그럼 프레임에 가두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영수회담 제안은 왜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럼 프레임에 가두는 게 아니라 좀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뭐 다른 분석이 가능합니까?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면 뭐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서도 종전 선언이나 획책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미 칭했잖아요. 네. 대통령의 세계관 안에서는 민주당은 말살해야 되는 정당인 겁니다. 북한과 내통을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 이거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정신 없는 말씀이잖아요. 네네네. 이거 해선 안 될 얘기고. 네. 그런 사람에게 협치를 제안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을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민생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 가계대출 지금 거의 한도 상황. 처해 있고 유류세도요 이제 인하 끝났어요. 종결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연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물가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계속 저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얘기를 들어도 모자란 판에 니들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우길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난 한심한 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제안했는데 받기 싫으면 저 같았으면 네. 아우 뭐 말씀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외교 성과 등도 설명해야 하니 심상정 아니 이정미 대표 이정미 대표도 오시고 김기현 대표도 오시고 이재명 대표도 오시고 N분의 1로 물을 타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역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조차 못하잖아요. 네. 역제안했는데 진짜로 뭐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이랑 아무런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라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프레임에 가두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국민들한테 소개해 주는 정도 라고도 보고 민주당은 네. 어쨌거나 실제로 협치할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정치가 살아 있으면은 네. 협상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저기 우리가 도저히 저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나머지 두 명은 다 찬성해줄 테니까. 그 사람은 좀 자진사퇴 시켜라라든지 네. 협상을 좀 한다든지 그 사람 자진사퇴 시키면 우리가 또 뭐 이균형 대법원장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대법원 우리가 뭐 공백사태를 네. 초래하면 안 되니까 해줄게 뭐 이런 좀 주고받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네. 내가 지금 말이야 지명하고 임명했는데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줘? 민주당? 나쁜 놈들 수사해! 이럴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네. 여야 간의 갈등과 분열과 싸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고 뭐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사실 제일 곤란한 입장이 곤란해진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뭐 약간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체포동의안 체포가 왜 필요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길게 설명을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기각이 됐으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이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이제 대표로 수사를 지휘했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뭐 취지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권위 있는 공덕보차에서 네. 그 이용의 얘기를 여기서 인용하면서 굳이 인용할 가치도 없다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너무하네 진짜 아니, 우리 수준을 그렇게 낮게 봐요 지금 네. 우리가 이용 발언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야 되냐고요 예? 아니 넥타이 이 색깔 진짜 정말 이 색깔 넥타이냐 색깔 넥타이 색깔 바꿔 입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어쨌든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곤란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아, 그리고 뭐 총선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것까지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타격이 뭐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느냐가 문제까지도 연결시켜서 봐야 될 거예요. 네.
민주당에서 뭐 국감 끝나고 좀 고려해보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국감 때 한동훈 장관 두드러 팰 거 아니에요. 네. 당신 말이야 이 장관들 제대로 검증했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서 얘기해봐. 얘기해봐. 자범이라면 얘기해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약 올리고 혼내주고 당신 법무행정 제대로 한 거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할 거란 말이에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은 한동훈 장관이 계속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민주당이 이러겠죠. 헌법과 법률을 이러한 것들을 위반을 했다라고 네. 하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할 거예요. 네. 할까 말까 할까 말까만 해도 민주당으로서는 꽃놀이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만약 실질적으로 탄핵을 하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세 가지라고 봐요. 어떤 거요? 하나는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 화풀이 네. 이걸 좀 풀어주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공적이잖아요. 네. 그 김성애 수장님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즉각 탄핵해라 막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따 한번 도전자의 입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향한 수사, 조사를 네. 조금 좀 위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 보강 조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할 것이고 네.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 다시 조사할 수도 있고 돈봉투 사건 더 조사 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묶어두는 효과도 있고 또한 탄핵을 딱 통과시키게 되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직무정지 되잖아요. 네. 사퇴할 수도 없고 해임시킬 수도 없어요. 총선에 못 나간다? 총선에 못 나가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절차를 밟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이 책임론, 한동훈 장관의 좀 지위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 거, 그다음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의 무능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인사 네. 검증도 저렇게 엉터리로 할 수 없어요. 제가 보수 패널이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 검증 저렇게 엉터리로 해서 대통령을 욕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걸릴 사람을 걸렸으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망신당할 일이 아닌데 네. 이 책임은 한동훈에게 있다. 전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한 것이고요. 네. 대통령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이 검증을 해보니까 안 된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몰랐던 건지 뭐 이동관 위원장 검증할 때도 그렇고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대단한 선진 시스템 만든다고 FBI까지 갔다 와서 퍼스트 클래스도 없는 워싱턴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 안 탔다고 보도자료나 뿌리고 있다가 그 가서 FBI에서 뭘 배워온 겁니까? 네. 이런 망신을 자초한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적의를 가지고 계속 접근한 거잖아요. 거의 대통령이 후보실의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했던 것에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수사를 해오다가 결국은 45분짜리 분량의 범죄 요지서를 들고 와서 네. 국회의원들을 도발하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기 분풀이하고 그냥 오로지 사냥하는 데만 재미를 붙여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뭔가를 몰아가고 쫓아가는 데서만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하는지를 보여줬던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이 사람을 계속 국회에 불러서 망신을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겠다고 봐서 네. 앞으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짤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봅니다. 아, 김성애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보수 우파 패널이야. 한동훈 장관을 한번 옹호해줘요. 거꾸로 빙의해서 보수 우파 패널로 빙의해서 옹호해줘 한번. 옹호를 하라고요? 네. 보수 우파 패널로 빙의해서 한동훈 장관을 옹호하라고 하면 한번 옹호해줘.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0분간 범죄자 이재명의 그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혔던 장면이 이번에 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옹호하기 싫구나. 네. 잘 생각이 안 나네. 짤로 만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아,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